자, 이제 귀호까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 뭐 의자,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핸드폰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촬영도 해보고,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편집까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들을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매력에 좀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학생들이 좀 전에부터 네네. 아, 예. 느끼는 모양이에요. 아, 예. 괜찮습니다. 태풍을 뚫고 왔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태풍주의보 때문에 아이들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시간이 짧으니까 제 얘기를 좀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솔직히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변두리콕이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뭘까? 저게 어떤 유튜버일까? 배드민턴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할 때는 뭘 가지고 다니냐? 이 가방 하나면 돼요. 맞아요. 배드민턴 채. 그다음에 셔틀콕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상 편집을 쉽게 할수 있는지 좀 그런 걸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미 있어요? 취미 있어요? 태권도, 오, 좋다. 친구는? 네, 노는 거. 노는 거 중에 뭐 어떤 거? 취미 중에. 낚시 좋다. 우리 낚시 태권도. 우리 또 뒤에는? 만드세요. 자, 여기는? 축구 좋다. 자, 그러면 여기 축구, 낚시, 태권도라는 좋은 아이템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을 편집하는 법 알려주지만 오늘 직접 가서 부모님 폰 혹은 여러분들 개인 폰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업로드 어떻게 해요? 이따가 업로드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핸드폰으로 열어서 자, 바탕화면에 카메라 보여? 카메라? 카메라 보입니까? 네, 카메라 눌러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동영상 보여요? 동영상 보입니까? 네, 눌렀습니다. 자, 누른 다음에 나 빨간색 원 보여요? 빨간 동그라미 보여? 네, 그걸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2분 줄 거야. 2분 동안 옆에 친구를 찍든, 날 찍든, 옆에 뒤에 있는 선생님을 찍든, 뭘 찍어서 2분 동안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촬영 버튼 눌러주세요. 자, 우리 이제 그만. 자, 다 찍었으면 종료해주세요. 자, 종료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갤러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갤러리. 자, 갤러리 눌러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상 찍었던 거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한 다음에 유튜브 계정 한번 로그인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걸로. 하기 싫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들어가서. 자, 여기 플러스 모양 보여요? 밑에 플러스. 쇼츠. 눌러서. 네, 도와줄게요. 그거. 여기서 허용. 허용해주고. 그다음에 이 화면 들어가, 이 화면. 허용. 허용. 이거지. 선생님, 저 이거 올려서 써주세요. 자,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거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인서울 선생님께서는 자, 됐습니다. 자, 핸드폰 내려놓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뭐 인사 한 번씩 드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그냥 해줘.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숙소에 올라가시게 되면